처음 볼 때 아픈 배뇨 통증이에요. 갑자기 좀 화장실을 좀 자주 간다든지 급하다든지 그리고 잔뇨감이 너무 심해서 괴롭다든지. 근데 이 균이 사라지지 않고 방광벽에 쉽게 말하면 짓짓고 살아요. 생리를 하지 않는 폐경내주 완경기 된 준성 여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치료는 저는 여성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디 정진희 PD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만성 방광염입니다. 지긋지긋한 만성 방광염 해결법 오늘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그랜드비뇨의학과의 황진철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희철입니다. 증상 먼저 짧게 짚어주시죠. 그 사실 방광염 걸려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네, 일단은 방광염의 1번 증상은 수분 볼 때 아픈 배뇨 통증이에요. 갑자기 좀 화장실을 좀 자주 간다든지 뭐 좀 급하다든지 그리고 잔뇨감이 너무 심해서 괴롭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요, 6개월에 2번 이상, 1년에 3번 이상 반복될 때, 그리고 소변 배양 검사에서 균이 검출됐을 때를 우리는 이거를 만성 방광염이라고 합니다. 아, 이거 저도 한번 걸려봤는데 너무 아프고 막, 그럼요. 아우, 힘들더라고요. 가장 확실한 치료법 가운데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짚어주시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너무 당연하게 항생제 치료겠지만, 사실 항생제 치료는 급성 방광염이나 만성 방광염에서도 중요한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요, 딱 한 가지, 생리를 하지 않는 폐경내주 완경기 된 준성 여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치료는 저는 여성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근데 여성 호르몬을 먹는 여성 호르몬보다는 질에다가 이렇게 투여하는, 예,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항생제는 좀 많이 익숙하실 것 같아요. 뭐 짧게 뭐 드신 경우도 많고 한데 이제 질에다가 투여하는 호르몬 치료, 이거 좀 생소한 것 같아요. 이제 이래요. 중년 여성들이 방광염에 자주 걸리는 이유는, 네, 여성 호르몬의 부족이에요. 원래 우리 여성의 질은요, 약간의 산성을 띱니다. 이때는 우리 질 안에서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좋은 밸런스를 이루면서 건강을 유지해요. 그런데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나를 지키는 좋은 균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나쁜 균이 많아집니다. 이러면서 방광염이 자주 걸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질에 여성 호르몬을 투여해서 이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1번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근본적인 치료로 이제, 그럼요, 가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 주사 한 번만 맞으면 되나요? 처음에 2주간은 거의 매일매일 넣고요. 2주가 지나서부터는 일주일에 2번 정도. 그다음부터는 간격을 조금 떨어뜨려가면서 테이퍼링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좀 줄여가는 거를 이제 고려하게 되고요. 방광 백신 같은 약이 있어요. 요거를 아침마다 복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유로박솜. 맞아요. 네. 유로박솜이라는 얘기예요. 조금만 살짝 해주세요. 아니, 근데 유로박솜 사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유일한 백신인데, 사실 저는 이 약도 그렇게 1년 이상 쓰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면역 체계를 좀 바꿀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방광염에 걸려요. 네. 그러면 여기에 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항생제를 잘 쓰면 균이 사라진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균이 사라지지 않고 방광벽에 쉽게 말하면 짓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마치 알러지처럼 조그만 자극에서 자꾸 방광에 걸리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방광벽을 좀 튼튼하게 하는 방법도 되게 중요하겠죠? 요즘은 방광벽에 직접 이렇게 항생제를 써서 먹는 처방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발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이 사라지지 않고 집짓고 사는 경우. 네. 방광에 걸렸는데 2주 이내에 또 걸려요. 이게 보통 재발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재감염, 리인펙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다 치료됐어요. 근데 또 걸려요. 균이 또 들어와서. 그럼 치료법이 달라지겠죠? 또 하나는 정말로 방광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광에 어떤 무슨 결석이 있다든지 뭐 암 때문에 이런 어떤 질환이 있는 경우, 다른 문제 때문에, 네, 걸렸을 때 이제 이런 거를 감별해서 치료하는 게 만성 방광염의 핵심일 거예요. 대개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네, 수분 섭취를 하루에 1.5리터 정도를 한다. 보통 이제 물은 주무시기 3시간, 4시간 전에는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한 주무시기 3시간, 4시간 전까지 하루에 1.5리터 정도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시는 거는 방광염을 예방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요, 방광염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아파서 좀 밤에 좀 깼더니 내가 또 방광염에 걸렸어. 뭐 좀 스트레스를 받았더니 방광염에 걸렸어. 삶의 질을 되게 떨어뜨리고, 방광염이라는 것 자체가 방광염에 걸리는 감기 몸살이거든요. 근데 감기 몸살 너무 자주 걸리면 뭐예요? 내 면역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면역력은요, 뭐를 막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 기쁘게 먹고, 제가 제일 관심 가는 거는 잘 주무시는지. 잘 주무셔야 내가 에너지를 얻고요. 에너지를 얻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또 사랑하는 사람과 교류하고, 이런 기본적인 걸 한번 챙겨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은근히 방광염 걸리시면 화장실 자주 가는 거 힘들어서 물 안 드시려고 하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 물 많이 먹는 게 좋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